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창풍입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심장이 움직이는 게 꾹꾹 짜서 혈액을 밀어내는 게 그냥 위장 운동처럼 이런 연동 운동이 아니고 전기 신호에 의해서 팍, 팍, 팍 이렇게 짜주는 거거든요. 전기 신호가 중요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안정적으로 툭 툭, 마치 그 성탄절 깜빡이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합선이 돼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뛰어버리면, 심장이 막,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원인을 보면, 노화, 심장병, 대부분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누구나 다 생기냐? 나이 먹었다고 다 부정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보면 수면에 문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사실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숨을 참고 심장박동을 보고 산소 포화도와 심장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산소 포화도하고 맥박을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지금 산소 포화도가 97%, 그 다음에 맥박은 69, 68. 제가 숨을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을 참았을 때 산소 포화도와 맥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숨을 참겠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지금 97.8에서 지금 93까지 92까지 떨어지고 있고 91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맥박은 산소 포화도가 89까지 떨어졌네요. 이제 다시 숨을 쉬었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맥박은 훨씬 더 빨리 뛰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제가 숨을 잠깐 참았고 산소 포화도가 89%, 9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인데 수면 검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산소 포화도가 막 그 60%대, 70%대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 내가 의지로 참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숨이 들어갈 때 그러면 심장은 엄청난 박동수를 보입니다. 그래야 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가장 심했던 분은 1시간에 100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7시간 자면 700번의 무호. 그러면 이 심장이 대체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심장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휴식이 안 돼서 심장은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부정맥의 예방과 재발 방지는 수면무호흡 치료를 하고 잠을 잘 자고 숨을 잘 쉴 때 가능하다. 어제 오늘 오신 분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코골이 소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호흡은 많이 나타났대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코골이 문제가 아니고 숨 쉬는 문제다. 거창한 이런 양압기 같은 거 안 하고도 이런 장치를 착용하면 숨이 잘 쉬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평생 건강을 위한 투자. 바로 수면과 호흡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